돈을 벌었다. 고맙잖아요.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윤상호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주강약품 코드번호는 003000입니다. 현재 시각 9월 9일 목요일 11시 21분 지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좀 일찍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뭔가 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더 텐션을 그냥 주면 된다. 최근에 이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일단 뭐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닌데, 또 이제 테마나 아니면 섹터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제 기준에서는요. 왜냐면은 뭐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주목을 하고는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냐면은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강약품은 뭐 따로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오늘 뭐 진원생명과학도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이상의 이제 승인을 받았다. 사실 이제 부강약품이 이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부강약품이 훨씬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진원생명과학도 매일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타이밍을 얘네들이 좀 타이밍을 좀 좋게 좋게 해요. 예. 뭔가 mRNA가 유행이다 싶으면 mRNA 관련해서 뭔가 모멘텀이 나와주고, 예. 경구용 치료제가 뭔가 지금 되는 시점이죠. 뭐 한국 BNC나 뭐 이제 골드퍼시픽이나 한국파마, 뭐 이제 신풍제약, 예. 그 신풍제약이 너무 밑에 있네요. 네, 예. 아무튼 뭐 그런,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부강약품까지도 지금 먹는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은 오늘 또 의미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예,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지난주 말부터 많이 쓰이기 시작했죠. 위드 코로나. 예. 그 전에 쓰여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지난주 말부터 조금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더라. 그래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가시화, 정부 선구매 비공개 협의 중. 물론 이거는 부가약품 거를 선구매한다라는 게 아니고, 해외 여기 그냥 기사 쭉 내려보면은 머크나 뭐 화이자, 로슈 이런 회사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정부는 미국 머크사와 먹는 치료제 18,000명분, 예, 머크사는 이르면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 이게 이제 진정한 그 게임 체인저죠. 예. 예전에도 한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백신은 이제 코로나에 걸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걸리기 전에 이제 맞는 거고, 치료제는 코로나가 이제 걸리고 나서 먹어야죠. 먹든 뿌리든 아니면은 뭐 어떻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현재 정부는 머크 외에도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 로슈와도 이제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선 결국에는 찾게 돼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뭔가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자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은, 지금 가장 핫한 섹터가 이제 홍준표 테마주잖아요. 네, 홍준표 테마주인데, 사실 이제 제일 처음에는 가장 유명했던 종목이 이제 뭐 한국선제, 뭐 경남스틸 이런 기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게 잘 나가니까 또 어떤 종목이 뭐 또 이제 관련주가 될까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뭐 조금이라도 홍준표 씨와 홍준표 의원이랑 뭐 관련이 있는, 뭐 이제 같은 사법 동기 뭐 이런 건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그 예전에 애니능률 보시면은 같은 파평윤 씨라고 해가지고 몇십 배가 올랐잖아요. 네, 그런 홍씨 관련된 종목은 없는데, 어찌되었든 찾는단 말이에요, 시장에서는요. 네, 관련주를 엮일 만한 종목이 뭐가 있나, 뭐 IT캐스트가 되었든 뭐 TBC가 되었든 뭐 아무튼 경남스텔이 되었든 뭐 무학도 있고, 네. 태양금속은 진짜 전 이거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테마주인가 홍준표 씨 테마주인가 모르겠가지고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제가 보니까 그냥 둘 다인 것 같아요. 네, 둘 다. 네,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고요. 어찌됐든 핵심은 그거죠. 이제 시장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아니면은 이런 언론사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은 결국에 그
그런 먹는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된다. 그리고 찾게 된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부가약품 치면 이런 기사도 하나 나오던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긴데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네, 선진국에서 백신 치료제를 이제 사재기, 그러니까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보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개발도상국들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선진국들보다는 조금 뒤쳐져,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넘사벽이긴 하죠. 선진국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자체적으로도 개발이 필요성이 업되고 있다. 뭐 사실 뭐 모더나 가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만나고 왔는데 뭐 약속을 받았는데 안 왔다. 뭐 이게 약속 받았는데 안 왔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재용이 직접 모더나를 또 방문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약간 더럽죠. 예, 더럽고 치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 그러면은 정부에서 확실하게 좀더 지원을 해주든가요. 그쵸?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부가 뭐 이렇게 좀 확실하게, 이런 데는 결국에는 이런 회사들이 커야 우리나라도 커지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가약품 분위기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한번 정도 텐션을 주면 완벽하고요. 예. 텐션을 한 번만 더 주면 완벽한데, 어찌됐든 분위기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예, 꾸준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제 기준에서는요. 결국에 저항을 받았는데 아마 한번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서 핵심은 그거죠. 핵심은 이 평은 내려온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뭐 21선도 우상향 하려고, 이제 진짜 많이 모이겠죠, 이제. 예,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당장은 뭐 이제 그런 9월 말로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좀 횡보를 할 생각인가 봐요. 네. 뭐 시간이 지나면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좀 횡보를 하면서 저는 추가적으로 좀 빠지지 않고 좀 횡보를 해주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횡보를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결국에 그러면은 이제 방향성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방향성. 네. 그러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을 정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9월 달 일정이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작년에 이제 오아시스는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신나게 트레이딩 했었는데 추세가 꺾이고는 정말 힘든 종목이네요. 예. 전에 부가약품 리뷰하던 저도, 예, 힘들어 하셨죠. 부디 임상 결과 잘 나오길 기다려 봅니다. 네. 예. 또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실 그런 게 있어요.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언제 조금 뭐 이제 화가 나고 언제 이렇게 조금 실패를 하냐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부강약품이 3월부터 8월까지 만약에 신나게 트레이딩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수익을 가져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 물을 타거나 아니면 그랬을 좀만 버틴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3월부터 8월까지,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버틸 줄만 알았으면 아마 돈을 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돈을 벌게 되면은, 저도 이제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데이트레이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데이트레이더이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날까지 홀딩해서 끝내거나, 그러니까 1박 2일로 가져가거나, 그럼 끝내요, 보통 매매를.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돈을 벌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홍준표 관련주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고맙잖아요, 사실. 아, 이 종목 좋고 뭔가 고맙잖아요, 종목한테. 고맙고, 뭔가 다시 한번, 뭔가 홍준표가 끝날 것 같진 않은데, 뭔가 계속해서 연속성을 보인다. 예. 네, 뭔가 결국에 중요한 거는 재료의 연속성이잖아요. 재료의 연속성, 테마의 연속성, 뉴스가 얼마만큼 기대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그 판단이 이제 잘못되었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예. 이거 이 정도 올랐는데 한번 눌렸을 때 한번 사보자. 왜냐면은 난 좋게 보니까 또 이제 올라, 이거 내가 여기서 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산 거예요.
사가지고, 오, 얘가 이제 좋게 좋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이 정도에서 팔았어. 예. 잘 팔았죠? 그리고 더 올라갔어요. 아, 아쉽다. 근데 이제 좀더 눌림목을 기다려봐야겠다. 뭐한이 정도에서 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면 한이 정도에서 사야겠다. 그래서 뭐 평단가를 이 정도 맞췄는데 얘가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 아, 이제 죽죠. 이제 여기서 이만큼 먹었지만 여기서 이제 비중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물타기를 하게 되니까. 아마 이런 거 공감 많이 하시는 분, 공감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이제 비중이 이제, 아, 여기서 이제 한번더 내려오면은 난더 사겠다. 그러면은 뭐한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한500 사고 여기서 좀더500 사가지고 뭐 하겠다. 그래서, 아, 500만 원치만큼 이만큼 먹었어요. 잘 먹었죠. 뭐 이게 한 100, 한50%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샀는데, 딱 체결이 되는 거예요. 한 500만 원. 네. 그리고 나서 또, 아니, 또 내려오네? 그럼, 예, 이번에는 이제 1,000만 원. 근데 비중이 이만큼이 된 거죠, 이제. 이때랑 비중이 다르다 보니까. 내려갈 때는 이 먹은 거를 거의 다 까먹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런 걸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예. 네. 뭐, 최근에도 했었고요. 예. 네. 근데, 아, 내려올 때는 차라리 이제 뭔가, 아, 제가 이렇게 트레이딩 하면서 번걸 까먹을 때가 가끔씩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아, 이제는 이렇게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내가 샀다, 라고 하면은, 이때 다시 한번 사는 겁니다. 그럼 평단가 이렇게 되죠? 그럼 내 평단가를 담보로 해서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트레이딩 하는 방법을 좀 바꿨어요, 저는. 예. 네. 저도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죠. 아, 왜 내가 수익 잘 내고, 왜또 사가지고, 이렇게 손실을 보나. 그리고 내려가면은 그냥 손절. 예. 네. 손절가 정하고 들어가자, 무조건. 이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뭐 매수 타이밍 이런 게 매수 타이밍 뭐 사실 매수 타이밍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죠. 뭐 여기서 사고 뭐 여기서 하고. 예.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타이밍을 알아도 그 비중 관리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 비중 관리랑 그다음에 전략들. 예. 여기 갔는데 못 파는 경우도 많을 거고 사실. 뭐, 올라갈 것 같아서 샀어. 근데, 뭐, 평단가 그럼 이 정도 되겠죠? 근데, 내 평단가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뭐, 윤 팀장이 그러는데, 한이 정도까지는 갈것 같다라고 하니까 좀 버텨보자, 라고 하면서, 아, 손절 못하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한번 정도 텐션 줄것 같다, 이렇게. 그러면 못 파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제 의견을 뭐, 듣고. 예. 저도 이제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진짜 너무 우여곡절이 많고, 실제 돈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네.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벌지기는 쉽진 않지만, 배워가는 거죠. 배워가고, 이제 개선을 하려고. 아, 내 문제점이 뭘까? 결국에는, 뭐, 외인들 공매도 친다. 기관들 동매도 친다. 이런 것도 문제점이죠. 근데 결국에는 본인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본인과의 싸움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오늘은 뭐 부각약품 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래서 그냥 제 얘기도 하고 왜 제가 이런 부각약품을 조금 더더 눈여겨보는지 그리고 왜 이런 기사들을 눈여겨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뭐제 생각은 그래요. 네. 뭐 아무튼 또 텐션 주면 좋겠죠. 네, 부각약품이. 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네, 검색하시고요. 네,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8월 20일, 8월 19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될것 같고요. 김영재 소장님께서 8시 53분부터 이제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사실 주말 사이에 좀 이슈가 또 있었죠. 네,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나 세계 전반적인 증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2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TNL 42,500원 기준 매수, 2차 목표가 43,700원, 손절가 41,200원, 그리고 영화테크 이리 두 종목을 이렇게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노고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 트레이더 밑에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네,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모든 버전이 저희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모든 테마를 그리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거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